형 게임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 웃음에라는 게임이 출시됐죠. 저는 원래 이런 종류의 게임은 즐기지 않지만 그래도 기자니까 한번 해봐야겠지 하고 깔았습니다. 도저히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못하겠고 퇴근하고 집에서 게임을 해봤는데 실행하자마자 일단 놀래서 소리를 바로 줄였고요. 사이게임즈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시작부터 항마력이 딸린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우선은 다 스킵하면서 게임성을 보자. 근데 솔직히 무슨 재미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많이 주긴 하고 튜토리얼을 해보니까 여자애들이 냅다 달리는데 또 내가 직접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해서 그런데도 전혀 감이 안 와요. 그래서 포기할까 하다가 계속 했는데 오? 재밌네? 뭐지? 왜 재밌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이 게임은 육성 콘텐츠가 주 콘텐츠입니다. 우마무스메라는 귀여운 소녀들을 키우는 시스템인데 시속 60km로 달린다고 하는 걸 보니 사람은 아니겠죠? 어쨌든 내가 트레이너가 돼서 이 우마무스메를 육성하고 레이스에 내보내서 순위를 겨루는 그런 게임입니다. 육성 중에 선택지들이 등장하고 이 선택지에 따라 오르는 능력치가 다른 아주 능동적인 게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키운 우마무스메가 레이스에서 처음엔 10등, 12등 하다가 갑자기 1등으로 치고 나갈 때 그 쾌감이 있는 거죠. 저도 막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1등을 하면 이렇게 위닝 라이브를 하고요. 이것도 처음엔 항마력이 딸려서 바로 스킵을 했는데 나중엔 한 번 또 보게 되더라고요. 결론은 오타쿠스러운 게임은 맞지만 또 오타쿠 게임 마니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접해볼 만하다. 그렇습니다. 이 게임은 리세마라를 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근데 저는 리세마라 안 하고 그냥 했어요. 귀찮기도 했고 내가 개척해 나가는 재미가 또 있으니까요. 다행히 S급으로 분류되는 슈퍼크릭을 획득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나는 리세해야 돼. 근데 리세마라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자면 리세마라는 서포트 카드를 뽑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방법은 게스트 계정은 그냥 설정 들어가서 앱 데이터 삭제해서 다시 하면 되고 카카오 로그인 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설정, 개인 보안, 카카오 계정, 연결된 서비스 관리, 포 카카오 제휴 서비스,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를 들어가서 모든 정보 삭제를 한 뒤 껐다 키면 됩니다. 언제 시작하면 돼요? 하시는 분들은 저는 S급 한 개로도 재밌게 잘 했고요. 빡세게 하실 분들은 한 두 개 정도. 리셋 후에 뭘 하면 되냐면 육성을 진행해서 우마무스메를 키우고 키운 캐릭터들로 레이스를 하면 됩니다. 서클은 꼭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보석은 일단 아껴두세요. 왜냐하면 한 달 후에 서포트 카드 키타산 블랙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성능이 말도 안 되는 사기라서 꼭 뽑아야 하니까 미리 모아두셔야 합니다. 뭐 나는 금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일단 밸류에 비해 가챠가 좀 비싸다. 그리고 게임을 모르는 사람이 접했을 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죠. 튜토리얼로 친절하게 알려주기는 하는데 그렇게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각 콘텐츠를 할 때마다 마치 무슨 공부를 해야 할 것처럼 해야 하는 게 단점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솔직히 이 게임을 밖에서 하기엔 조금 꺼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좀 지나치게 남눈치를 보는 건가요? 네, 여기까지가 곽 기자의 첫 오타쿠 게임 체험기였습니다.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